아리야,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겨도 공부는 좀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이게 뭐야, 이게. 오빠 따라서 나중엔 0점까지 가려고? 죄송해요. 다음에 시험도 잘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100점 만점에 5점은 넘어가졌니? 안 되겠다. 마리, 당분간 핸드폰 게임 금지야.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핸드폰 게임 금지는 천년 맞지? 응? 웬 강아지? 너무 귀엽다. 안녕 멍멍아. 내가 우울하니까 위로해주려고 옆에 있어주는 거야? 아유 착하다 착해. 에? 뭐야? 알렉산더 이리로 와. 아무데나 가지 말라 했지. 어? 멍멍이 이름이 알렉산더였구나. 이름도 멋지다. 넌 뭐야? 어? 난 고말인데? 아이, 누가 이름 물어봤어? 어? 너가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너 따위가 뭔데 내 알렉산더랑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묻는 거잖아 지금. 봐, 멍멍이가 먼저 나 위로해주려고 온 것까지. 우리 알렉산더 무섭지 않았니? 너 솔직히 말해. 대체 뭘? 설마 돈을 뜯어내려고 우리 알렉산더를 납치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더러운 수작을 부릴 생각이었던 거지. 뭐? 내가 왜? 딱 네 꼬라지를 보아하니 평민이니까. 평민은 돈 앞에 사람은 어떤 범죄든 저지르잖아. 너도 분명히 그런 수작을 부릴 셈이었던 거지. 우리 사랑스러운 알렉산더를 납치하려고. 고마리, 너 어줍지 않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 알겠어? 응. 아파. 너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잘 걸렸어. 아! 아! 그 볼을 맞았어. 너 못된 말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살아 알겠어. 나에게 이렇게까지 발차기를 하는 여자애는 처음이야. 다들 나만 보면 눈에서 하트가 나왔던데. 아, 거말이라고 했지. 아. 다녀왔습니다. 고마리! 폰! 누구세요? 남자애도 짜증나고 엄마도 짜증나. 세상이 내 편엔 없지? 마리야, 아직도 뾰루퉁해 있는 거야? 됐어요. 엄마랑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에휴, 언제까지 그렇게 버릇 없을래? 어? 아휴, 됐다. 1층에 친구 왔으니까 내려와. 친구요? 처음 보는 애던데? 누구지? 에휴. 어? 이놈이! 안녕하세요. 안녕 마리아, 난 진수야. 아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직접 이모께서 사과하러 왔어. 뭐? 저기 가정부님, 그래서 선물 좀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 집 거실이 어디죠? 난 가정부가 아니라 마리 엄마야. 여기가 그리고 거실인데? 네? 아니 여긴 내 드레스룸보다 작은 곳인데 이런 곳이 거실이라니. 역시 평민의 삶이란. 진수는 아주 부자인가 보네. 필요 없으니까 나가주겠어? 뭐? 난 너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 다
아하, 이렇게 당돌하고 반항적인 여자는 처음. 아이고 말이야, 그래도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친구가 화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도 파리파리 사들고 왔는데. 이거 무슨 가방이야 이거? 아, 그건 과일을 담아오는 과일 장바구니인데 여기에 끼어들어갔나 보군요. 이건 명품 백인데 이걸 과일 장바구니로 쓴다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선물 사이에 실수가 있었군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아유, 장바구니 아줌마가 잘 수 있게 장볼 때. 아, 그러시군요. 아유, 친구한테 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우리 마리는? 마리 친구라고 했지? 위로 아니요. 올라가 보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마리 방인가? 뭐지 여기? 고양이 방인가? 뭐? 여긴 내 방이거든? 그리고 좀 나가줄래?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거든? 아, 그래? 너무 작길래 고양이 방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난 너랑 친구들 생각 없어. 내 여친 삼을 생각이지. 근데 여기 화장실은 어디지? 따라와. 여기 화장실. 배 아파. 여긴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잖아. 너가 쓰는 화장실이 어딘데? 어? 여기라고. 여기? 여긴 우리 집 강아지 화장실보다 작은데. 아, 일단 알겠어, 나가봐. 아, 나가봐. 꼬려 진짜. 아. 야, 여기 비데 없어? 아우, 진짜! 그냥 싸! 아, 난 비데 없이 똥꼬 못 닦는데. 이게 뭐야? 나 폰 10개 넘거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넣었어. 폰이 10개? 코마리! 병민은 폰이 한 개니까 공감을 못하는구나. 나 같은 백만장자는 신변이 중요해서 폰이 여러 개거든. 근데 널 위해 쓰라면 한 개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지. 뭐? 아, 이게 아니지. 당장 내가 삼성에 전화해서 그 사장에게 폰 100개를 넘게 보내라고 연락하겠어. 아, 어떤 애들 폰으로 전화하지? 내가 평민 말을 들을 것 같아. 이런 귀엽긴. 얘들아, 밥 먹어 내려와. 아줌마가 마리 친구가 와서 식사 좀 신경 썼어. 스테이크 괜찮지? 오 마이 갓, 스테이크는 먹고 싶으면 전용기 타고 외국 가서 먹는 게 스테이크인데. 이런 이 김정도는. 우리 집 알렉산더 밥인가? 알렉산더가 뭐야? 제가 키우는 개 이름이요.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먹어! 이거 먹어도 안 죽으니까. 뭐, 먹을만은 하군. 이게 병민의 식사라는 건가? 뭐지? 저 꼬맹이는? 아, 장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장모님. 어머머, 장모님? 고마리와 저의 연애 허락해 주시죠. 아, 뭐라는 거야? 아, 소리 지르는 것마저 상큼한 것 봐. 이 귀여운 녀석. 날 이렇게 건드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고마리. 넌 이제 내 거야. 나랑 사귀자. 고마리, 난 전용기도 있고 너의 유치원 내가 새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핸드폰? 전개도 사줄 수 있어.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줄 수 있으니까 나랑 연애하자. 저기긴. 마리야! 아유, 진수야. 우리 마리가 싫다는데 계속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잊지 말고 돌아가 주겠니? 아, 그건가. 역시 괴대질이라 그런가 아주 돈을 밝히는구만. 에, 이 정도면 되나? 이건 돈? 이걸 왜... 얼마면 내가 마리와 연애할 수 있지? 뭐? 너 진짜 못된 애구나! 당장 돌아가! 우리 마리는 물건이 아니야! 어쩔 수 없군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죠, 장모님. 이것까지 가져가네? 마리야! 마리야, 엄마 들어갈게. 됐어요.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리야, 화 좀 풀어. 엄마가 진수인지 뭔지 걔 쫓아냈어. 걔가 감히 우리 소중한 딸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니 진짜 멍청한 거지. 진짜요? 자, 그리고 여기 핸드폰 돌려줄게. 아니 어쩌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 다음에 진수 그 녀석 또 오면 엄마가 내쫓을게, 알겠지? 엄마는 마리뿐이야. 사랑해요. 비행기다. 어? 여기가 코마리가 다니는 유치원. 찾았다, 너의 피앙세. 끝. 사부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기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